경찰의 그 대응이 상당히 미심쩍은 게 CCTV를 처음에 내놓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뭐 두 개는 녹화도 안 됐고 법원에다가 증거조사 신청을 해가지고 증거보존 신청을 해갖고 마지못해 냈는데 원본이 아니라 이제 편집본 그래서 화질이 잘 안 좋은 거 이런 걸 해서 사태 파악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그래서 강남경찰서장을 CCTV 증거인멸 그다음에 직무유기 혐의로 피해자 김 씨가 고소를 해놓은 상태예요. 그런데 이제 그 강남경찰서 소장이 그 경찰청 홈페이지에 뭐 이런 입장을 밝혀놨더라고요. 신고자인 김모 씨와 클럽 직원 장모 씨를 상호 폭행 등 혐의로 모두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. 국민의 입장에서 정당하지 못한 공무집행이라고 보여질 소지가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. 경찰은 광수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을 했고요. 그리고 강남 경찰의 유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 전 현직 임직원들의 금융계좌를 확인하고 버닝썬이 문을 연 이후에 119 신고 전량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112. 예, 112. 예. 지금 이 사건에서는 이제 김 씨, 그다음에 이제 클럽 직원, 그다음에 경찰. 이 세 명이 전부 다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서울 광수대가 수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냐. 당사자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이것은 경찰이 아니라 이제 검찰 그래서 수사를 하는 게 적절하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. 그래서 네. 오히려 이제 그것보다도 훨씬 더 이제 상황이 좀 심각한 게 이 버닝썬이나 이 클럽 내에서 실제로 여성들한테 물뽕이라는 걸 먹여가지고 그 성폭행하고 성추행하고 이걸 갖다 그 장면을 보여준다면 쉽게 말하면 심신상실이 된 여성들의 사진을 갖다 이른바 VIP 고객한테 보내준 다음에 여성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와라. 이거 사실은 그 조직적인 성폭력이잖아요.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이제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. 근데 거기에 이제 만약에 경찰이 연루가 있었다면 이건 큰 사건이죠. 이런 일반 유흥업소는 그 갑을 관계가 아니고 갑과 한 정의 관계쯤 돼요.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. 저희도 이제 옛날에 그 저는 뭐 사실 뭐 80년대 후반에 강남경찰서 출입했으니까 그때 막 강남 개발될 때니까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데 어떤 이제 유흥업소를 만약에 저 손을 좀 봐야겠다 그러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. 요번처럼 야, 너희 업소에서 무슨 물뽕 이거 쓴다는 정보가 있어갖고 좀 조사해봐야겠다 그랬고 한 이틀만 만약에 문 앞에서 드나드는 사람들 머리칼 뽑는다고 생각해보세요. 가겠어요, 누가?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사실은 비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없애려면 이제 구조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이제 경찰 스스로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. 이래갖고 검경 수사권 조정할 때 경찰 편 들어줄 수 있겠어요? 그래서 아무튼 이 사건을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 이재정 의원님께서는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이 경찰과 유흥업소의 유착관계 의혹에 대해서 뭐 굉장히 오랫동안 좀 남다르게 계속 관심을 가져오셨다고요? 네, 최근에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 요청을 해서 관련된 혐의로 징계를 받았던 경찰의 사례를 조사를 해봤었거든요. 뭐 성매매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우도 있었고요. 성매매 그 점검을 위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경우도 있었고요. 근데 사실상 파면이나 강등 뭐 이런 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요. 실제 그 징계의 수준이 국민이 납득할 정도가 못 돼요. 어떤 비위 하나든 간에 이 사람한테 내가 수사를 받으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국민한테 물었을 때 수사기관의 신뢰를 담보 못 받는 경찰관을 그대로 자리를 보존한 경우가 많거든요. 우리 양승태 사범 농담처럼 그런 경우가 많은데 결국은 제 식구 감사기로 일관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네. 제가 경험이 2005년에 중앙지검 검찰 시보를 했을 당시 유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. 소위 말하는 이제 음란 마사지. 네. 강남에서 굉장히 유명한 업소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아 혹시 그 저 건물 전체가 뭐 가보셨어요? 뭐 가보셨어요? 아니 몰라요. 전 잘 말씀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. 저도 거기 아니에요? 저도 그 사건을 들어서 아, 예. 그걸 관련된 사건 얘기를 근데 들어서. 그 사건은 얼마나 어이가 없었냐면요. 그 이제 점검을 나가는 수사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데 그치지 않고 아무리 없군요 하고 유흥 다시 말해서 성매매를 알선 받고 하고 갑니다. 경찰관이 예. 예. 그 내용이 조서 안에 그대로 담긴 사건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당시에 수사관님들이나 검사님은 이런 일이 밝혀진 게 이 정도지. 아직 우리가 손도 대지 못한 사건들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했어요.